골피앗 대호의 프로맨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2년도가 이제 3일 남았습니까? 네, 3일 남았습니다. 야, 너무 아쉽습니다. 멀리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진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국장님만큼 2022년 흑해호랑이 해 이렇게 달리신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대호 씨 현역 시절에도 아마 그렇게 그럼요, 안 달리셨을 그럼요. 것 같은데. 그럼요. 현역 시 때는 오히려 좀 약간 여유 있게 다녔죠.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336일 중에 네. 333일이 네. 지났습니다. 아, 333입니다. 예. 맞죠? 336일 맞죠? 그렇죠. 365일. 아, 만에 300대. 아, 요즘. 아, 저도 그냥 아니, 뜬금없이 들어오길래 이제 그냥. 네. 숫자에 감염이 없어졌어. 아, 그래요? 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날짜를 줄이려고. 이제 내년에 한갑이시죠? 아니요. 아, 그렇죠. 자, 365일인데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보람있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3일밖에 안 남았지만 네. 딱 지금 못 이룬 거 3일 네. 만에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네. 정말 올 2022년 한 해가 네. 저는 숨가쁘게 달려온 네. 시대인데 네. 시절이었는데 네. 앞으로 3일 동안은 이 브로맨 쇼를 네. 네. 내년에 어떻게 네. 더 좋은 방송으로 네. 여러분들과 만날까 네. 그 걱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2시간 동안 요 소속 가수 돔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와 함께 하는 브로맨쇼 송년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있죠? 우리 저 임대호 씨의 타이틀곡이 뭐죠? 낮술입니다. 낮술입니다. 여러분, 낮술 저랑 같이 한번 떼창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술 스타트!
나왔죠? 2019년도. 2019년도면은 네. 한 2년? 네, 2년 됐습니다. 네, 12월달에 나왔습니다. 아, 이 노래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노래가 분위기가 있어요.